최근 암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암 사망자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병원 폐암센터는 폐암을 이겨내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 보호자를 위한 정보 공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병원 폐암센터는 폐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유창식 암 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폐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호흡기내과 최창민 교수, 흉부외과 최세훈 교수, 종양내과 김상희 교수, 방사선 종양학과 송시열 교수는 폐암을 이기기 위한 최신 진단법과 수술 치료, 종양내과 치료, 특수 방사선 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했습니다. 또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완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 폐암의 조기 검진 방법은 확실히 정립되지 않아 흡연자는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으면 즉시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 우리 병원 폐암센터는 환자 중심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성해 폐암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